뒷모습부터 예사롭지 않은 첫 번째 도전자. 아, 가수 박혜경 씨네요. 오늘 집밥의 컨셉은? 나 너무 자신 있어 하는 거 아니야? 온리원, 박혜경의 온리원. 세상에 하나뿐인 요리.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다는 박혜경 표집밥. 과연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녀만의 요리로 집밥 손님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난 늘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이게 메인이었으면 1등. 그 묘한 맛의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어? 동생이 와야 되는데? 안 왔나? 박소연! 아, 제가 오늘 제 동생을 소개합니다. 저의 그 쌍둥이 같은, 많이 비슷하죠? 제가 화장을 좀 오버해서 그런데요. 제 동생이랑 저랑 다니면 쌍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는 저 혼자 다니는 동생이고요. 동생이 낫다고 많이 들어요. 뭐예요? 오늘의 헬퍼가 한 명 있습니다. 저의 친동생인데요. 저보다 저희 엄마 곰팡이를 조금 더 물려받은 친구라서요. 요리를 저보다 한 10배 더 잘하는데요. 저보다 더 창의적이에요. 든든한 지원군까지 있어 더욱 기대되는데요. 특히 오늘 밥상의 메인 요리가 궁금하네요. 찬물에 한번 헹궈야 되니까 넣고 빨갛고 예쁜 닭볶음탕. 이 세상에 닭볶음탕이 많지만 저희 엄마가 하는 닭볶음탕은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그거를 엄마가 똑같은 맛을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저는 제 손에 엄마의 곰팡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맛을 재현해내기 위해서 오늘 닭볶음탕으로 정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손맛으로 탄생시킬 얼큰한 닭볶음탕. 평범한 음식도 비범하게 만드는 어머니만의 비법까지 담겨있다는데요. 닭볶음탕의 맛을 좌우하는 건 양념장이죠. 바로 이 양념장에 어머니만의 황금 비율이 숨어있답니다. 물엿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이거 봐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난. 소금 3분의 1 스푼에 물엿 3 스푼은 물엿을 조금 넣으라는 얘기지? 소금 3분의 1 스푼, 물엿 3 스푼을 넣어준다. 아, 맞네. 그럼 맞아. 이거 어째 좀 불안한데요? 이게 끓어오를 동안 엄마한테 전화를 해봐야 되겠어. 엄마! 엄마! 지금 요리하는 중인데! 끓을 때 고춧가루 넣잖아. 막 끓을 때. 근데 고추장하고 비율을 얼만큼 넣어? 고추장은? 한 스푼으로만 넣어. 아. 한 스푼이나 한 스푼 반만.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면 색깔이 안 고와. 아,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면 색깔이 안 곱다고? 그러면 고춧가루 이렇게 그냥 응가 이렇게 아주 소복 말고 응가영가하게 한 숟가락 세 스푼 정도 거기 싸서튀게 한번 해봐. 알았어. 응가영가하면은 이게 우리 엄마 말투야. 어머니 말대로 엉가니 하면 안 되죠. 정량의 양념을 넣어준 뒤 보글보글 끓여주면 맛깔스런 닭볶음탕이 완성됩니다. 산들산들 봄바람 사이로 혜경 씨가 보이는데요. 어머, 텃밭도 있네요. 근데 지난주에는 쑥이 박수연 곱더니 조금 이제 자랐어. 그래, 그때가 연하고 좀 힘든데. 저희는 쑥 버무리 같은 거 워낙 좋아하고 내가 쑥을 워낙 좋아하니까 밥에다도 넣어먹고 막 하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제안을 했죠. 우리 고르곤졸라 쑥 피자 한번 만들어보자. 그랬는데 어우, 그 향이 기대되죠? 네,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피자 정말 기대됩니다. 그 쑥을 살짝 그 찹쌀 가루에 묻혀 놓을 거예요. 자, 먼저 쑥 버무리를 만들 건데요. 찹쌀 가루에 소금간을 하고 쑥을 골고루 버무려 준 뒤 살짝 짜냅니다. 집에서 피자 해 먹으려면 피자 그 베이스를 만드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베이스 안 만들고 또띠아 사다가 해 먹어요. 이렇게 또띠아에다 하면 바삭하고 아삭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없어도 프라이팬에다가 살살 얇은 그 약한 불에다가 구우면서 하면 맛있어요. 맞아요. 간편하게 피자를 즐기고 싶을 땐 또띠아를 이용해 보세요. 자, 모짜렐라와 체다 치즈, 그리고 고르곤졸라 치즈까지 얹어 약한 불에 구워주고요. 전에 쑥버무리를 올려
향긋함까지 더해주면 고르곤졸라 수피자가 완성됩니다. 자, 손님들 오세요. 어머! 어디로 가요? 어머! 언니! 왜? 저 언니 이상해! 왜? 어? 옷 갈아입느라 오래 걸렸구나. 옷 갈아입느라 손님들은 또. 자, 이제 오시아님 밥상으로 손님들을 놀라게 해야 할 텐데요. 솔직히 언바란스였어요. 집밥은 아니었어요. 그냥 사 먹는 느낌 들었어요. 황금 주걱을 탈 수도 있겠구나. 밥상을 마주한 손님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은데요. 과연 실망스러운 마음을 맛으로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낯설어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웰빙 건강식이거든요. 내 몸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내 몸이 좋아지면서 맛도 엄청 있다. 스페셜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저의 집밥 소개는 저의 집밥 컨셉은 박혜경의 세상의 온리원, 우리 집에만 있는 거. 처음 먹어보는 것도 있고 다른 데서 먹어봤지만 맛이 조금 다르고 다르고. 기법이 다른 그런 음식. 그리고 조미료 하나도 안 쓰고 다 천연 재료들로 했다는 거. 자, 제일 먼저 드실 것은 요걸 짜잔 열어보시면 호박죽이에요. 수저가 있어요? 호박죽. 오~ 오~ 배고프니까 속 네. 조금 달래주려고 호박죽이. 네. 호박죽은 뭐 우유나 이런 거 호박즙처럼 안 썼고 그냥 예전에 호박죽. 할머니가 끓여주던 대로 호박즙. 특히 늙은 호박과 단호박을 함께 사용했는데요. 다른 첨가물 없이 단맛과 고운 색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찹쌀물까지 넣어 끓여주면 윤기가 잘 빛깔 고운 호박죽이 완성됩니다. 이거 이렇게 들고 먹으니까 좋다. 흘리는 사람. 세심한 배려까지 돋보이는 박혜경표 호박죽. 그만큼 맛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별로 특별한 맛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먹는 호박죽 그런 느낌이어서 평범한 일상적인 맛이었다는 거. 달다. 호박이 다니까. 언니 달달인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먹고 있으니까 호박이 다니까. 시큰둥한 반응에 집주인이 실망한 가운데 정민 씨가 맛을 보는데요. 어머, 표정이 묘하네요. 진짜 기대 이상이에요. 좀 놀랐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나 말을 안 해서 깜짝 놀랐어. 이게 메인이었으면 1등. 아, 진짜? 호박죽을 진짜 너무 좋아해요. 정말 적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되게 습처럼 약간 묽은 국물인데 건더기가 그 호박 건더기. 씹히는 건 또 단호박 건더기더라고요. 그게 또 씹히면서 아주 그냥 환상적이었어요, 호박죽은. 자, 두 번째는 우리 맘대로 내가 키운 그 야채로 만든 시금치 카프로제 샐러드예요. 아, 시금치? 네, 샐러드. 요 앞에 시금치 요 앞에서 캐갖고 지금 오모드 같은 만들어서 시금치하고 시금치, 돈나물. 토마토, 치즈, 돈나물 여기에 너트도 있고 오렌지도 찢어서 넣고 이거 지금 발사믹 소스. 신선한 샐러드의 맛을 한층 높여줄 특제 발사믹 소스를 준비하고요. 직접 키운 시금치와 모짜렐라 치즈를 넣은 샐러드 위에 뿌려줍니다. 시금치를 넣은 카프레제 샐러드, 그 맛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네. 역시 손님들의 관심이 집중된 건 샐러드에 넣은 시금치인데요. 그동안 나물이나 국으로만 먹었던 시금치의 재발견이죠. 과연 생시금치는 탁월한 선택이었을지 집밥 손님들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되게 낯설게 느껴질 줄 알았어요. 시금치랑 이런 게 꼭 우리가 데쳐서 먹는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날걸로 먹었는데도 되게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금치가 달다는 건 처음 느껴봤어요. 시금치가 다네? 시금치를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은 있는데 이가 약하신 분은 좀 오래 씹어야 되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은 좀 힘겨울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 근데 애들이 이게 좀 잘 저항을 좀 하긴 해요, 입 안에서, 그쵸? 안 씹히려고. 고집들이 좀 있네요. 유기농이라 그런가 봐. 자존심이 있어, 시금치가. 그만큼 싱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시금치의 식감이 좀 거친가 본데요. 제 생각에는 시금치가 억세지 않았어요. 왜냐면 살짝 데친 시금치만 먹었던 분들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전혀 억센 거 아니고 씹히는 식감이 더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샐러드 드시고 이거는 고르곤졸라 쑥 피자예요. 쑥? 네. 쑥봉우리 대신 쑥 피자. 특이하다. 특별하다. 안 그래도 여기서 앞에 쑥 봐가지고 쑥해 가서 요리하려고 했는데 뺏겼네. 아까 많이 뜯더라고. 나 뜯는 거 봤어. 진짜요? 아우, 고르곤졸라 쑥 피자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피자. 그 쑥향이 아우 먹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특급 칭찬받을걸요. 봄을 먹으면 향긋한 쑥과 피자의 이색적인 만남. 박혜경의 고르곤졸라 쑥피자. 집주인의 남다른 아이디어로 야심차게 준비한 메뉴인데요. 과연 혜경 씨의 바람대로 특급 칭찬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때요, 진영 씨? 그 쑥향이 그렇게 진하게 날 것 같은데 진하게 안 나더라고요. 너무 진하면 쑥향밖에 안 나서 좀 거북할 수가 있는데 은은하게 나면서도 피자의 느끼함보다는 그럼 되게 독특한 맛? 고르곤졸라 쑥피자. 나한테는 최고의 맛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낯설었고요. 첫 입맛은 이게 쑥의 향과 이 치즈에 이렇게 묵직한가 이게 뭐지 싶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먹으니까 그 맛에 금방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오묘해. 오묘해. 오묘하면 됐어요. 아니, 쑥이 좋다는 얘기 내가 들었거든. 요즘에 사실 봄철이니까 나물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게 몸에 찬 사람 이렇게 쑥 먹으면 되게 좋대. 그쵸. 쑥피자는 아마 최초가 아닐까? 이렇게 사용시켜 하니까 뭔가가 좀 특별하고 파란색이 들어있으니까 되게 보기에도 좋고. 손님들의 칭찬이 쏟아지는 가운데 어째 정미 씨 표정은 아리송하네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퓨전 하나의 퓨전 같지가 않고 그냥 양식과 한식을 한 숟갈씩 넣은 느낌? 같이 먹지 말았었어야 될 것을 함께 먹은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다른 언니들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눈치 보면서 이게 세련된 맛인가? 약간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약간 음식들 다 완전 요즘 말로 크리에이티브하고 진짜 신선하고 그런데 만약에 탕에서 기대 이하면 큰일 날 거지. 메인이 그러면 점수는 정말 같이 없는 나 사실 거야. 조금 무서워. 조금 무서워. 맨 처음에 속을 달래주기 위해서 호박죽을 먹고 샐러드로 입맛을 돋구고 피자까지 먹으니까 살짝이 한국 음식 땡길 때 닭볶음탕. 한식에서 이탈리안에서 다시 한식을 먹는다. 얼큰한 한식이 당길 때쯤 등장한 오늘의 메인 요리 닭볶음탕입니다. 앞서 맛본 생소한 음식들과 달리 우리에게 참 친숙한 요리죠. 그만큼 맛 평가 또한 냉정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과연 어머니에게 전수받은 비법이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근데 고기 이게 되게 오래 삶았나? 아, 푹 익어서? 여기서 녹아버려. 뭐가 닭가슴살이고 그냥 살인지 잘 구분 안 가요. 다행이다. 부들부들해. 그럼 됐어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먹고 나중에 인터뷰할 때 사실 맛은 좋겠지만요. 속은요 정말 너무하잖아. 메인이 메인 같지 않았던 느낌? 이걸 닭을 씹었을 때 씹는 맛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닭인지 감자인지. 근데 고기는 씹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닭을 왜 넣어? 넣을 필요가 없지? 되게 안타까웠어요. 맛있었어요. 보통 퍽퍽한 그 닭가슴살 부분도 되게 부드러웠고 뼈도 잘 발리고 좋았어요. 나는 닭볶음탕에는 감자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나도. 이 감자 구하느라고 수미 감자 구하느라고. 감자에는 반드시 수미 감자를 넣어야 돼. 닭볶음탕에는 물 감자가 아니라 포근포근한 감자. 수미 감자는 단맛이 강하고 식감이 참 좋죠. 감자 점수는 진짜. 약간 푸실푸실한데 간이 배가지고 맛있는? 근데 오히려 닭볶음탕의 메인은 닭이었는데
닭에는 좀 간이 좀 덜 밴 듯한 느낌? 그러니까 간만 더 잘 뱄으면 진짜 맛있었겠다 싶은 아쉬움? 예. 나는 아쉬운구나. 막걸리를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든 게 있어, 지금. 막걸리 만들었어요? 막걸리하고 뭔가를 섞었어요. 혼자 제가 만들어 먹는 건데. 네. 이거 술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조금씩 드세요. 전혀 술 맛이 안 나요. 이거 뭐야? 무슨 화채 같지? 화채. 여기 뭘 먹는 거야? 일단 막걸리하고 그 바나나를 믹스했어요. 근데 막 갈으면 거품 나니까 막 저 바나나를 으깨서 막걸리하고 잘 섞은 다음에 사과, 딸기, 키위, 포도 다 넣었어요. 스페인의 상그리아에 대적할 오늘의 비장의 무기 이름하여 막걸리아입니다. 역시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데요. 상큼한 과일과 막걸리의 조화가 참 신선하죠. 한번 드셔보세요. 전혀 술 같지 않아요. 달지도 않고. 개운하게 식사를 마무리해줄 박혜경의 막걸리야. 과연 오늘 식사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까요? 그냥 보통 막걸리 그런 거하고 틀리게 과일이 들어가니까 약간 단맛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들어간 게 아니더라고. 몇 가지 들어가서 되게 색깔 이런 게 조화도 되게 예뻤어요. 저건 괜찮다.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전혀 술 맛 하나도 안 나죠. 막걸리 안 갔죠. 조금 나요. 끝에. 조금 나죠. 조금 나긴 나는데. 이게 사실 왜냐면 막걸리 같은 경우는 유산균이 많거든. 왜 서양 많잖아. 사람들도 아침에 브런치할 때 스파클링 먹잖아요. 우리도 아침에 이 유산균에 거기다 과일까지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 그래서 그런 거야. 왜 과일도 있으니까. 변비 있으신 분들 완전 좋아. 그 내가 지금. 난 벌써 벌렁벌렁 하는데. 지금 방송에 내가 변비는 참 못했는데 왜냐면 과일도 들어있으니까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장 청소할 때. 입이 이제 부드러워지면서 근데 나도 모르게 살짝 오른다는 조금.